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선수들의 커리어를 읽어드리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덩치가 큰 선수들은 느리고 둔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농구 실력을 갖춘 괴물들이 모인 NBA 세계에는 엄청난 사이즈의 스피드와 유연함까지 갖추어 상대팀을 골머리 앓게 했던 말 그대로 상식을 깨버리는 선수들이 이따금씩 존재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 NBA 무대에 등장한 동글동글한 귀여운 생김새, 덩치도 아주 커 마치 하마를 연상케 했으며 몸집에 맞지 않는 아주 유연한 몸놀림과 꽤 빠른 퍼스트 스텝을 활용한 돌파에 이은 골밑 우겨넣기도 잘했던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소개드릴 디보, 잭 랜돌프 선수입니다. 신장 2m 6cm, 체중 113kg의 아주 육중한 체구를 자랑했던 랜돌프는 NBA에서의 18년의 시간 동안 대부분 파워포워드 포지션에서 뛰었으며 그의 농구 실력이 무르익었던 멤피스 그리즐리스 시절 두 번의 올스타에 선정되며 팬들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랜돌프는 사실 고교 농구를 씹어먹었던 굉장한 재능충이었는데 NBA에 막 들어왔을 무렵에는 벤치에서 제한된 시간만 플레이하며 크게 중용받지는 못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었으나 3년 차였던 2003-2004 시즌 주전자리를 꿰찬 랜돌프는 평균 더블더블을 찍어버리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올해의 기량발전상을 받아버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러나 랜돌프의 문제점, 바로 멘탈이었는데요. 처음 NBA 커리어를 함께했던 당시 포틀랜드 제일 블레이저스라고 불렸던 팀에선 악동 기질이 다분해 코트 안팎에서 무리를 일으킨 경우도 많았고 스탯에만 치중한 이기적인 플레이로 팀 플레이를 저해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역시나 재능 하나만큼은 너무나 탁월했고 특히 프로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짐승 같은 능력은 심지어 NBA 선수들까지 경악시킬 정도였습니다. 평균 20-10을 찍은 시즌만 18년 중 5번이나 있었고 1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잡은 시즌도 무려 9시즌이나 되었으니 공격력도 수준급에 보드 장악력까지 굉장했던 파워포워드였고 특히 공격 리바운드를 너무 잘 따내 대학 시절 공수 리바 비율이 1대1일 정도였죠. 게다가 랜돌프는 골밑에서 우격다짐으로 득점을 창출하는 능력뿐 아니라 미들 점퍼까지 꽂아넣을 수 있는 괜찮은 슛거리도 지녔기 때문에 상당히 막기 까다로운 공격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재능 덩어리였던 디보 잭 랜돌프 선수의 커리어를 지금부터 저 엔지 리오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1981년 7월 16일 미국 인디애나의 메리언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잭 랜돌프는 지역의 메리언 고등학교에 진학해 점차 농구 실력을 쌓아나갔는데요. 고등학교 소포머 때 모교의 농구부 메리언 자이언츠를 이끌고 1998년 인디애나 클래스 4A 챔피언십까지 팀을 진출시키기도 했고 졸업반 시절엔 주 챔피언십까지 팀을 이끌었으며 2000년에 열린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게임에도 초청받은 그는 23득점 15리바운드의 놀라운 퍼포먼스로 MVP까지 받아버리죠. 하지만 이러한 활약에도 랜돌프는 당시 인디애나주의 미스터 바스켓볼 투표에서 자레드 제프리스에 밀려 득표수 2등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고향을 등지고 미시건 주립대학교로 진학한 괘씸죄와 더불어 경범죄로 30일 동안 거리 청소를 하며 사회봉사를 해야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시건 주립대에서 플레이하게 된 랜돌프는 제이슨 리차드슨, 찰리 벨과 함께 모교를 강팀의 반열에 올려놓는데요. 신입생 시절 출전한 33경기 중 선발로 출전한 게 8경기였고 2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뛰었음에도 평균 10.8득점, 6.7리바운드에 58.7%의 야투 성공률을 기록하며 골밑에서 아주 묵직하고 터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6.7개의 리바운드 중 무려 3.1개가 공격 리바운드였을 만큼 보드 장악력 하나만큼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활약에 힘입어 미시건 주립대는 NCAA 토너먼트에서 파이널 4까지 오르는 굉장한 성과를 내게 되죠. 그렇게 1년간 좋은 모습을 보인 랜돌프는 2001년 NBA 드래프트에 뛰어들었고 자신의 생각보다 낮은 순위인 1라운드 19번째로 당시 악동 군단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지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데뷔 시즌인 2001-2002 시즌엔 팀의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라시드 월레스가 파워포워드로 뛰고 있어 고작 41경기밖에 벤치에서 나올 수 없었고 출장 시간도 너무나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전혀 눈도장을 찍을 수 없었으며 심지어 포틀랜드는 프로배도 진출했지만 랜돌프는 고작 한 경기, 그것도 1분밖에 못 뛰었죠. 소포머가 된 그는 여전히 벤치 플레이어로 뛰었지만 시즌 도중 월레스가 출장 정지를 당하면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청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는 꽤 쏠쏠한 활약으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2002-2003 시즌 막판쯤 외곽슛이 가능했던 월레스를 스몰 포워드로 기용하고 주전 파워포드로 랜돌프를 쓰는 빅 라인업을 가동하게 되면서 점차 팀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보 잭 랜돌프. 하지만 시즌 도중 팀 동료인 루벤 패터슨과 주먹 다짐을 벌여 두 경기 출장 정지와 10만 달러의 벌금까지 물며 악동 기질을 발휘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2003년 프로배 진출한 포틀랜드는 1라운드에서 서부 3위로 올라온 댈러스 매버릭스를 만나 1차전부터 3차전까지 내리 3연패를 당하며 패색이 짙어 있었는데 정규 시즌 막판과는 달리 이 세 경기 동안 랜돌프는 전략상 계속 벤치에서 출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4차전부터 다시 주전 파워포워드로 기용된 그는 그의 무시무시한 진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홈에서 펼쳐진 4차전 경기에서 팀 내 최고인 25득점 15리바운드를 기록, 무시무시한 골밑 장악력을 보여주면서 98-79 시리즈 첫 승을 팀에 안기게 되는데 다음 펼쳐진 5차전에서도 22득점 9리바운드의 더블더블에 가까운 활약으로 무려 원정에서 댈러스를 잡아내며 오히려 6차전을 홈에서 펼치는 포틀랜드는 시리즈를 역전할 수 있는 토대까지 마련했죠. 그렇게 3패 후 2연승을 달리며 맞이한 6차전 경기에서 랜돌프는 또다시 놀라운 집중력을 선보이며 21득점 10리바운드의 더블더블 퍼포먼스로 팀을 멱살 캐리했고 결국 시리즈를 3-3 동률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쉽게 마지막 경기인 7차전에서 댈러스 에이스 독일 병정 더크 노비츠키의 득점력이 폭발하며 95-107로 크게 패하면서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래도 잭 랜돌프는 이 프로 무대를 통해 큰 경기에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몸소 증명해 보이면서 다음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2003-2004 시즌 구단과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악동왕 라시드 월레스를 시즌 도중 애틀랜타 호크스로 트레이드해버렸고 이미 주전 파워포드로 랜돌프를 기용하기로 마음먹은 구단에서는 그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나가기로 결정했으며 평균 20.1득점 10.5리바운드 2어시스트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이에 보답합니다. 비록 팀은 프롭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시즌보다 모든 카테고리에서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인 랜돌프는 결국 기량발전상인 MIP상을 수상했고 팀의 무한한 신뢰를 받으며 2004년 오프시즌 동안 6년 84밀리언 달러라는 대형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의 코트 안팎에서의 만행은 계속되었는데요. 포틀랜드와의 마지막이었던 2006-2007 시즌까지 마리화나 소지 혐의, 과속 및 난폭운전, 성추행, 스트립클럽 이용 후 돈 떼먹기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면서 구단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코트 위에서는 빅맨으로서 해주어야 할 몸싸움에 소극적인 반면 자신의 득점에만 치중한 이기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4년 오프시즌 장기 계약을 맺은 후 2004-2005 시즌에는 정규 시즌의 절반 정도밖에 소화하지 못했고 심지어 평균 기록도 모든 부분에서 떨어졌으며 그 다음인 2005-2006 시즌에도 스탯은 더 떨어지고 말았죠. 그나마 2006-2007 시즌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경기에서 커리어 하이 43득점을 폭발시키고 평균 23.6득점, 10.1리바운드, 2.2어시스트의 갑작스레 좋아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긴 했지만 이미 구단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랜돌프는 2007년 여름 뉴욕 닉스로 트레이드됩니다. 커리어 두 번째 팀에서 맞이한 2007-2008 시즌 랜돌프는 평균 17.6득점, 10.3리바운드의 평균 더블더블을 기록하긴 했으나 그는 여전히 내 스탯에만 치중한 플레이 습관을 전혀 고칠 생각이 없었고 특히나 당시 뉴욕 닉스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기중심적인 플레이를 펼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말 크로포드, 스테픈 마버리, 데이비드 리, 퀸튼 리차드슨 등 멤버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팀 플레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바람에 정규 시즌 고작 27승을 거두고 동부 15개 팀 중 14위로 최악의 성적을 내버렸죠. 다민 2008-2009 시즌 도중에는 이번엔 LA 클리퍼스로 팀을 옮기게 되었고 평균 20.8득점, 10.1리바운드, 2.1어시스트로 2년 만에 다시 20-10을 찍긴 했지만 이 팀 사정도 그닥 좋지는 않아 뉴욕에서보다 더 최악인 19승을 거둡니다. 게다가 그의 악동 기질 또한 여전해 2009년 2월 펼쳐진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에서 상대팀 포워드였던 루이스 아문슨의 턱을 가격해 그의 이가 부러지게 했고 이에 출장 정지 징계까지 받죠. 그렇게 2009년 여름 또 팀을 옮긴 랜돌프. 이번엔 자신과 어울리는 곰 그림이 새겨진 멤피스 그리즐리스로 이적하는데요. 워낙 사고뭉치였던 그의 트레이드 소식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이 트레이드는 그의 커리어를 바꿔놓을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특히 그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던 당시 멤피스 감독 라이오넬 홀린스는 랜돌프를 직접 멘토링하면서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선수로 거듭나죠. 멤피스와의 첫 동행이었던 2009-2010 시즌, 비록 플롭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평균 20.8득점, 11.7리바운드, 2.2어시스트의 커리어 하이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팀의 든든한 리바운더로 자리매김했고, 패싱 센스가 좋은 센터 마크 가솔과의 하이로우 플레이는 상대팀을 위협할 만한 멤피스만의 공격 옵션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친 랜돌프는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광까지 누리죠. 다음 기대를 모았던 2010-2011 시즌이 시작되고, 그는 평균 20.1득점에 커리어 하이 리바운드를 갈아치우며 지난 시즌보다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생애 첫 올 NBA 서드팀에까지 이름을 올리는데요. 랜돌프의 활약이 워낙 괜찮았던 것인지 시즌 도중이었던 2011년 4월, 멤피스는 그에게 4년 71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제시했고, 그는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팀 플레이가 한층 더 좋아진 멤피스는 정규 시즌 46승을 거두었고, 서부 8위의 성적으로 2011년 프롬 무대에도 진출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서 만난 서부 1위 팀 산왕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시리즈에서 디보 잭 랜돌프는 짐승 같은 활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죠. 랜돌프는 원정 경기였던 1차전에서 경기 최고인 25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 101대 98로 샌안토니오를 꺾는 믿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고, 2차전에서는 경기를 내주며 1대1 동률이 되었으나 홈에서 펼쳐진 3-4차전을 모두 잡아내며 1위 팀을 3승 1패로 몰아붙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5차전 마누 지노빌리의 대활약으로 산왕은 가까스로 시리즈를 6차전까지 몰고 가는데요. 하지만 랜돌프는 자신의 큰 덩치로 산왕이 원하던 대역전극을 막아섰습니다. 시리즈 마지막 경기였던 6차전에서 그는 프롭 커리어 하이인 31득점을 폭발시켰는데, 4쿼터에만 무려 17점을 쏟아넣는 무시무시한 집중력을 선보였고, 역시나 11개의 리바운드까지 따내며 팀 덩컨이 버티고 있던 골밑을 초토화시킵니다. 덩컨은 이날 경기 고작 12득점에 그치는 저조한 활약으로 결국 99-91로 6차전을 잡아내며 8위 팀이 1위 팀을 꺾는 대이변을 연출해버립니다. 이는 NBA 역사상 8위 팀이 1위 팀을 업셋하는 네 번째 상황이었으며, 1라운드 시리즈가 7차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뀐 이후 두 번째 상황이었죠.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이 시리즈가 멤피스 프랜차이즈 창단 이래 첫 풀업 시리즈 승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세를 몰아 2라운드에서 서부 4위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맞이했고, 랜돌프는 시리즈 평균 22.9득점, 12.3리바운드, 1블록의 여전한 활약으로 멤피스의 골밑을 든든히 지키는데요. 이 시리즈에서도 멤피스의 끈끈한 농구가 발휘되며 오클라호마 선수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결국 7차전까지 시리즈를 몰고 가는데 성공한 랜돌프와 멤피스. 하지만 케빈 듀란트가 대폭발하면서 90-105로 경기를 내주었고,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랜돌프의 2011년 프롬 무대는 아쉽게도 여기서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인 11-12 시즌, 그러나 부상으로 인해 정규 시즌 고작 28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한 랜돌프는 다행히 프롬 무대에는 복귀할 수 있었고, 1라운드에서 야전사령관 크리스 폴이 이끄는 LA 클리퍼스를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부상의 여파로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던 그는 평균 13.7득점, 9.9리바운드, 1스틸의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내고 말았고, 시리즈는 7차전까지 갔으나 결국 72-82로 패하며 조기 퇴근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완벽히 부상에서 회복한 다음 12-13 시즌, 랜돌프는 정규 시즌 평균 15.4득점, 11.2리바운드, 1.4어시스트의 기록으로 멤피스를 무려 56승으로 이끄는 데 성공했고, 다시 한번 올스타에도 선정되는데요. 멤피스는 당시 느린 템포의 공격을 전개했던 팀이었고, 워낙 수비적인 색채 또한 강했기 때문에 멤피스를 상대하는 팀들은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진가가 2013년 프롬 무대에서 제대로 발휘됩니다. 지난 프롬에 이어 1라운드에서 다시 만난 LA 클리퍼스와의 시리즈에서 랜돌프는 지난해의 부진을 완벽히 씻어낸 활약으로 클리퍼스 골밑을 유린했고, 결국 시리즈를 4-2로 잡아내며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하지만 2라운드 상대는 우승후보 0순위이자 서부 1위로 올라온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였는데요.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역시나 매경기 멤피스를 맹폭하며 공격을 이끌었으나, 더욱 끈끈해진 곰군단의 수비력은 오클의 팀 공격을 적시적소에 차단했고, 91-93으로 패한 1차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들을 모두 잡아내며 서부 1위 팀을 4-1로 꺾어버리는
대이변을 또 연출하고 말았죠. 듀란트는 시리즈 평균 28.8득점의 놀라운 공격력을 선보였으나 42.1%의 많이 떨어진 야투 성공률을 보이며 효율적인 공격은 가져갈 수 없었고 결국 수비력에서 월등히 앞선 멤피스가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으로 서부 컨파에 진출하게 되었고 1등 공신은 단연코 잭 랜돌프였습니다. 비록 서부 컨파에서 만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0-4로 수입당하며 약간은 굴욕적인 마무리를 하게 됐지만 2014년 프로배에서 보여준 랜돌프의 무시무시한 활약은 2011년 프로배에서의 그곳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프로 밀라운드에서 다시 만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6차전 경기에서 상대팀 센터 스티븐 아담스와 신경전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한 랜돌프가 무심코 주먹을 날렸고 이 때문에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그는 정말 중요했던 7차전 경기에 못 나오게 되면서 결국 팀의 패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멤피스에서의 입지는 이미 상당히 탄탄해져 있던 상태였고 2014년 오프시즌 2년 20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해서 멤피스에서 그의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다음인 14-15 시즌에도 평균 16.1득점, 10.5리바운드, 2.2어시스트의 평균 더블더블 활약을 3년 연속으로 이어나갔고 만으로 34세가 된 15-16 시즌 조금씩 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LA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28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의 커리어 첫 트리플 더블도 작성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하기도 했죠. 그렇게 멤피스와의 마지막이었던 16-17 시즌에는 안타깝게도 잔부상이 많아져 식스맨으로 보직을 변경해 벤치에서 출전하긴 했지만 그는 보컬 리더로 활약하면서 꾸준히 팀을 프로 무대에 올리는 데 공헌했고 그는 또한 매우 이례적으로 은퇴하기 전인 2017년 오프시즌 멤피스로부터 그의 등번호 50번이 영구결번 될 것으로 확정받았는데요. 그만큼 멤피스 프랜차이즈는 랜돌프가 그리즐리스의 일원으로 일원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아주 높게 평가했고 또 그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었던 대목이었죠. 그렇게 17-18 시즌은 세크라멘토 킹스와 2년 24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맺고 뛰게 되는데 이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또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는 또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되면서 많은 농구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다 준 것인데 어찌됐든 17-18 시즌이 끝나고 18-19 시즌에는 세크라멘토가 유망주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랜돌프는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다가 시즌 도중 댈러스 매버릭스로 트레이드 되었고 이후 곧바로 방출되면서 그의 NBA 커리어는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사실 그는 19-20 시즌에도 NBA 복귀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자신을 찾는 팀이 없자 2019년 12월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게 되죠. 포틀랜드 제일 블레이저스 시절 악동 군단의 일원으로 수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고 다녔던 반항아 잭 랜돌프. 그러나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팀을 이끌었고 특히 프로 무대에서 짐승 같은 활약으로 수많은 강팀들을 울게 만들었던 지보 잭 랜돌프. 최근인 2020년 3월에는 3대3 농구 리그인 빅3의 팀 중 하나인 트릴로지에서 뛸 것이란 소식을 전했는데 농구계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잭 랜돌프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관심 갖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농구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구이야기 NG 리우였으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